김수현 씨, 힘들어집니다. 수중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? 아, 뭐야? 김수현? 수중 준비인데. 아, 미안합니다. 저 하이나우 관련 서류랑 부탁한 자금 좀 잘 준비해 주십시오. 언제든 쓸 수 있게. 괜찮아? 빨리, 빨리 가줘. 아무래도 아기가 이상한 것 같아. 점점 더 참기가 힘들어져. 알았어, 조금만 참아. 정신 차려, 이봉이. 잘할 수 있어. 기억자님. 아, 이사장님. 왜 나와 계세요? 저기. 부장님 뜻 이제 잘 알겠습니다. 도진이랑 제가 흔들어놓은 카멜리아 책임지고 꼭 제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. 제가 약속 드릴 테니까 회장님 이제 그만 놓여 오프시고 제발 깨어나세요 회장님. 여보.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. 당신 그런 시선 나 불편해요. 얼마 남아있지 않은 내 자존심 사정없이 짓밟히는 기분이라고요. 너무 걱정하지 마, 세화야. 곧 괜찮아질 거야. 극심한 스트레스라도 있으셨나 봅니다. 자궁 수축이 자꾸 진행되네요. 저기, 아이는 안전한가요? 일단 응급처치는 해놨는데 안심 못합니다. 절대 안정하시고 계속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럼 어떻게 세워요? 차라리 잘 됐어. 내 인생에 5점 남기느니 이대로 사라져주는 게 나아. 그게 무슨 소리야?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한테 5점이라니. 나서지 마. 네가 뭘 안다고 그래? 네가 뭐라고 잘난 척이야? 그래, 나 너보다 공부도 못했고 너보다 안 똑똑해. 하지만 적어도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한테 인생이 5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. 시끄러. 난 이혼하고 넌 호텔 후계자랑 결혼해서 이제 내가 웃음니? 뭐?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아이가 무작정 반가울 거라고 생각해? 내 몸 하나 감당하기도 버겁다고. 넌 어쩜 모든 게 다 네 위주야?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넌 너밖에 몰라. 그래, 난 나 하나밖에 몰라.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으니까. 너같이 부모, 형제, 삼촌까지 다 갖춘 애들은 몰라. 홀로 된 엄마, 철부지 동생 책임지고 이 험난한 세상 헤쳐나가야 한다는 게 어떤 건지. 너만 힘든 거 아니야. 나도 힘들었어. 아니 세상에 자기 인생 쉽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. 하지만 다들 너처럼 이기적으로 살진 않아.
이기적이라고. 난 내 처지 뛰어넘어 보겠다고 이 약 물고 살아온 것밖에 없어.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죄밖에 없다고. 그렇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다치게 하지 말아야지.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. 가. 그딴 소리 할 거면 가. 너 말고도 나 손가락질하고 헐뜯는 사람들 천지니까. 가. 아, 그래 간다 가. 붙잡아도 갈 거니까 소리치지 마. 아버지라는 사람조차도 거부한 아이야.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, 나랑 같이 숨을 쉬고 있는데, 네가 그런 내 심정을 알아? 혹시 부총이 그 아이를 거부했어? 아니, 이 아이를 없애래? 너는 어떤데? 솔직하게 말해봐. 넌 이 아이 낳고 싶어? 혹시 너 부총재배님 아직도 사랑해? 가. 가라니까? 아버지라는 사람조차 거부하는 아이야. 그 아이가 뱃속에서 매일매일 자라고 있는데, 나랑 같이 숨을 쉬고 있는데, 네가 그런 내 심정을 알아? 그게 무슨 개벽떡 같은 소리야. 하여튼 김두진 부총, 당신 오늘 내 손에 죽었어. 씨. 괜찮아? 어디 보자. 많이 다쳤나? 어이구. 울지도 않고 아주 씩씩하네. 얼굴도 잘생겼고. 몇 살이야? 6살이요. 여섯 살이야? 네. 민규야. 연우씨 여기 있어. 고맙습니다. 예. 민규야,